대리 투린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남자답고 멋있는 차를 가져갔어요. 자, 이름하여 BMW X5 M50i입니다. 남성분들 M5를 현실적인 드림카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X5가 굉장히 인기 차종이에요. 이 차종이 M 라인을 제외하고 가장 상위급 라인이라서 M을 붙여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M5랑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77토크에 530마력이나 돼요. 근데 얘가 가솔린이야. 4.4리터 8기통 가솔린 엔진이에요. 트윈터보. 그래서 가솔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토크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전장이 5m 정도 되고요. 전폭이 2m, 전고가 1750이에요. 그리고 공차 중량이 2300kg예요. 와, 이 차 거의 날라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잠시 몰아봤거든요. 아무 모드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밟는 즉시 어느 정도로 튀어나가느냐, 이렇게 튀어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차 굉장히 멋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하는데 굉장히 설레입니다.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SUV 빤 거. 오늘 이 멋진 야성미를 가진 차랑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실게요. 출발하실게요. 출발! 와일드한 전면부에 왔어요. 제가 본 BMW 중에 가장 공격적이고 날렵한 캐릭터 라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앉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BMW사의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있어요. 이 헤드라이트에 블루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고 스포티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눈동자가 두 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멀티 하이빔이 같이 적용이 되어서 운전자의 시야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죠. 제가 BMW 헤드라이트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아래 위로 커진 육각 키드니 그릴이 있어요. 이 키드니 그릴이 지금 옆에 프론트 가니쉬와 함께 무광이에요. 무광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날렵하고 시그니처적인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철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조금 더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덕트들이 있는데 이거 다 가짜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디자인적인 면 때문에 이런 덕트들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뚫려있나? 프론트에만 좀 뚫려있네요. 이 키드니 그릴 속에 이 댐핑 시스템 자체가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열을 식혀주고 그리고 주행이 끝났을 때는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멀티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그릴입니다. 일단은 전면부를 지금 쭉 보셨는데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완벽한 SUV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헤드라이트 모양과 크기와, 근데 키드니 그릴이 좀 커져서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이 차가 SUV라서 조금 더 멋있어진 느낌은 들어요. 제가 뭐 말할 건 없겠지만, 자, 이제 사이드로 한번 가셔서 디자인 살펴보실게요. 어때요? 멋있습니까? 왠지 이 차에 옆에 있으면 뭔가 포즈를 잡고 싶네요. 굉장히 멋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차라서. 제가 지금 손에 닿고 있는 이 사이드 미러 부분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얘도 무광이에요. 그래서 앞에 아까 전에 키드니 그릴 라인이랑 범퍼 가니쉬와 똑같이 무광으로 약간 통일감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크기도 SUV에 적당한 크기인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블랙 포인트로 조금 더 날렵한 면을 살려준 것 같습니다. 웅장한 휠하우스, 그리고 22인치 타이어, 그리고 이 마차 휠이에요. BMW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마차 휠 꼭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약간 색깔이 투톤이에요. 투톤이라서 진짜 멋있어요. 휠도 어느 정도 각도가 있어가지고 입체감이 굉장히 느껴지면서 강력한 힘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M 마크도 있고요. 옆에 보면은 사이드 덕트가 있는데 이 사이드 덕트도 가짜예요, 가짜. 그렇지만 이런 멋을 위해서라면 저는 이런 뻥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구두를 신었어요. 에도 불구하고 1m75 정도 돼요. 그래서 저보다 키가 좀 커 보이는 그런 멋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뭐 난잡한 그런 캐릭터 라인이 아니에요. 일렬로 바람의 그런 느낌을 주는 각도는 굉장하거든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캐릭터 라인으로 이렇게 쭉 끝까지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린하우스가 굉장히 커서 안에서 탑승했을 때 개방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SUV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그린하우스 도 큼직큼직하고 거의 뭐 3분의 2가 문이고 3분의 1이 창문이라 할 정도로 비율이 돼 있는데 굉장히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랄까? 자, 그리고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게 스틸 컬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화이트 톤과 맞게 경쾌한 느낌이 들어서 이 스틸 컬러가 굉장히 무겁지 않고 산뜻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후면으로 가보실게요.
제가 트렁크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항상 이제 뒤쪽으로 오면은 약간 설레이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항상 트렁크 타잖아요. 지금 엠블럼이 X5 M50이라고 스틸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어요. 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시잖아요. 뭐 대부분 차종들이 이렇게 뒤로 마무리되면서 모아지는 유선형의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확 모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뒤 라인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또 강력한 모습 자랑하고 있어요. 남성다운 느낌? 뭐 요즘에는 좀 더 각이지고 강력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이제 리어 램프도 조금 더 얇아지고 길어졌어요. 연발광 램프도 밤에 후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투톤 컬러로 되어 있고 디퓨저도 있고 이제 머플러가 있어요. 근데 이 머플러가 사실은 가짜 머플러 그리고 안에 진짜 머플러가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럼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려라. 자,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은 아래 위로 나뉘어져 있어요. 아래도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자, 버튼을 열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640리터 정도 돼요. 근데 2열을 접게 되면은 1800리터 정도 된다고 하죠. 여행을 가거나 트렁크 공간을 쓰기 굉장히 충분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굳이 제가 안 들어가 봐도 되겠지만 제 팔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2열까지 닿을 정도예요. 와, 이게 약간 더 이렇게 아래 위로 열리는 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원하지 않게 눌렸는데 짐 가림막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짐 가림막이 버튼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합니다. 좋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 차는 벤츠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BMW 차량을 많이 보잖아요. 아, 그 원래 그렇잖아. 내가 갖고 있으면 남의 떡이 더 부러워 보이는 것처럼 BMW가 굉장히 진짜 명차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정말 운전자의 즐거움을 몸소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굉장한 운전의 재미와 그리고 실용성, 편리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서 사실 요즘에는 BMW 굉장히 좋고 제 마음의 1위랄까? 브랜드 파워 1위가 요즘 BMW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 M50i를 보니까 와, M 시리즈 너무 좋고 멋진 것 같아요. 그 세그먼트 중에서는 카이엔이 가장 상위라고 하더라고요. 카이엔의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고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제가 안 타봐서 그런지 제 마음의 1위는 X5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처음 받는 느낌은 진짜 운전자를 향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앞에 디스플레이나 다양한 기능적인 부분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센터박스랑 그리고 이제 기아 박스 있는 쪽에 무늬가 들어간 카본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각이 다져 있어요. 진짜 마음에 빡 들어오는 실내다. 이게 저는 여성여성한 것보다는 강력하고 힘이 있고 뭔가 에너제틱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 차가 그 모범 답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실내는 아이보리 컬러로 되어 있는데 사용감이 크게는 느껴지지 않아요. 다들 생각하시는 게 아이보리 실내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더 뻔뻔하게도 검정색 옷을 입고 왔어요. 차라서 대비를 주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지만 제가 탑승하고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게 요즘 가죽들이 굉장히 관리하기 쉽게 나와 있는데 확실히 많이 닿는 부분들은 약간의 그런 사용감들이 없잖아 있어요. 일단 핸들은 D컷 핸들은 아니네요. 여기 이제 M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제 모든 차종들이 다 똑같이 왼쪽 버튼에는 이제 주행 보조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미디어 버튼이 들어있어요. X5 M50i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 등급의 주행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운전자에게 안전한 주행 성능을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네를 굉장히 서포터 잘해줄 테니까 넌 달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액티브해요. 그리고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에요. 디지털 계기판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에요. 난잡하지도 않고 외관의 그런 디자인과 동일성을 주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이 가미되어 있어요. 힘도 좋지 공간도 좋아. 여기 이제 히팅 기능도 있고요. 이제 원래 그 BMW 아시는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똑같이 적용되어 있어요. 패들 시프트도 있고 뭐 깜빡이, 워셔 그리고 이쪽에는 조명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차에는 바월스 위킨스 스피커가 들어있습니다. 스피커의 명가죠. 굉장히 음향 시설도
빵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여는 손잡이도 굉장히 각이 져서 액티브한 느낌이에요. 그 손잡이도 840i 찍을 때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난리쳤던 그 크리스탈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스왈로브스키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이런 액티브한 차량에도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100% 매칭이 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굳이 이걸 넣어야 되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들지만 최고급 럭셔리한 부분도 빠뜨릴 수 없다는 BMW의 생각이 전해져 오네요. 근데 저는 이거 말고 다른 뭐 카본이나 아니면은 가죽이나 뭐 다른 소재를 썼어도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상위의 그런 등급을 표현하고 싶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기 A필러랑 천장 쪽을 보니까 최상위 그런 걸 하고 싶다 해놓고 여기는 왜 그냥 천대기 썼대? 그러니까 천대기 이것도 M5에는 이거 아니죠? 이렇게 나빠 보이는 소재는 아니지만 차주님 1억 3천 주고 구매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1억 3천짜리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해주지 하는 생각이 없잖아 있긴 한데 여기만 안 본다면 여긴 완전 대만족이야. 너무 멋있어요. 오 이제 둘레둘레 다 가죽이고 카본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마감도 너무 좋아. 유격이 없어요. 유격이 없어. 진짜 딱딱 맞았어요. 제가 진짜 감탄하는 게 BMW는 정말 유격이 없어. 다 1억이 넘는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가죽이나 다양한 소재로 정말 딱딱 맞춰서 빈틈없이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명품의 마무리감을 보여주는 BMW의 앞라인이었습니다. 자, 2열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2열로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2열에 살짝 탑승했는데 1열보다 약간 높은 계단식이에요. 3인 탔을 때 중앙에는 굉장히 시야가 좋겠네요. 그래서 조금 높은 감이 있어서 울렁거릴 것 같지만 이 차 절대 울렁거림은 없었어요. 이거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5 정도의 단단함은 아니지만 벤츠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서스펜션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뒷좌석도 생각보다 편한 느낌? 그리고 이 차량 제가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앞 좌석의 시트인데 여기 열어보면은 그 테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건 아마 사드로 사야 될 거야. 그리고 C타입 포트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각자 자리에 하나씩 있어서 풍선을 살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시트가 있는데 여기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깨끗해요. 조금의 사용감은 있더라고요. 이 차가 산 지가 얼마나 됐다고 했죠? 3개월 됐지만 그래도 약간의 사용감은 없을 순 없지만 조금은 사용감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오염이 쉽게 되지는 않는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뒷열도 앞열과 마찬가지로 카본 소재로 통일감 있게 디자인이 나와 있고요. 플라스틱인데 스틸 느낌으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뒷열까지 이렇게 살짝 들어간 느낌이네요. 그리고 스피커, 바워스 위킨슨 스피커가 아래 위로 있어서 굉장히 음향감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조기도 있는데 에어컨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온도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플라스틱 소재 같은데 고급스럽고 버튼도 앞에 디자인과 동일한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는 뭐 핸드폰을 들 수 있고 그 아래쪽에는 시가잭을 꼽을 수 있고 양쪽 옆에는 이제 바람이 에어컨 바람이 나올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 자, 그리고 빠지고 갈 수 없는 게 옆에 창문 햇빛 가림막들이 있어요. 그리고 드넓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근데 SUV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안 들어가면 너무 서운할 지경이에요. 진짜.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SUV마다 다 이런 파노라마 썬루프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아래 위로도 완전 여기저기 스피커가 있어서 이 차도 약간 음향 시스템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괜찮아요. 근데 시트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 느낌은 아닌데 편하네요. 제가 또 중간에도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중간에만 타면 무슨 차를 타든 약간 쩍버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헤드레스트도 있어서 어느 정도 여기 중간에 타는 사람도 배려를 한 느낌이 듭니다. 레그룸 확보도 굉장히 좋아요. 주먹 한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 헤드룸 확보도 굉장히 좋고 레그룸 확보도 좋아서 패밀리 카로선 정말 이만한 차가 없겠네요. 암레스트 한번 펼쳐볼까요? 자, 그 BMW 시그니처 아이템들이죠. 이렇게 펼치는 거 있잖아요. 컵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하고. 자, 오늘도 BMW X5 M50i의 매력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력하고 멋지고 스포티한 모습을 자랑했던 M50i 굉장히 멋있었어요. 외관뿐만 아니라 익스테리어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차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는 차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 BMW X5 M50i 시승을 찍으러 왔습니다. 일단 이 차는 밟으니까 무게감 진짜 제로. 제가 성능
성능이 너무 좋은 차들만 탔나 봐요. 심지어 제 GLB마저도.